구독과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여보시부리 반갑습니다. 이관입니다. 오늘은 어떤 분께서 메일이 왔어요. 어떤 메일이냐? 이런 메일이 왔었는데 한번 사연은 만나서 들어보고 어쩌다 하게 된 컨텐츠인데 기회가 돼서 하는 거예요. 남자친구를 한번 테스트해봐 달라. 그래 달라. 잘해 달라. 아 달라. 어쩌다 보니 커플 브레이킹 1탄이 됐네요. 가서 들어볼까요? 저기 앉아있네요. 제가 이거 찍으려고 안산까지 왔어요. 안산. 우리 집에서 거리가 좀 됐는데 남자친구가 근데 이렇게 메일 보니까 바람 폈었다고. 1년 정도 됐는데 사실 초반에 한번 폈었거든요. 모르는 사람. 아 클로 남친 성격이 어때요? 평소에는 되게 좀 온순하거든요. 좀 말도 잘 듣고. 클럽을 보내줘요? 아니면 몰래 가? 몰래 가진 않았고요. 아 허락해줘요? 친구 생일 파티라고 해가지고. 바람을 안 피려고 해도 누가 부비면은 그때 거부 의사를 밝혀도 어쨌든 부빈 거잖아요. 네. 개 빠쳐버리거든요 정말. 그런 거 화 안 나요? 초반에 저희가 먼저 그때 철벽을 좀 쳤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믿고 보내줬었는데 다른 여자한테는 철벽을 안 친 거네. 네 그쵸. 그래서 아 왜요? 아니에요. 저도 원래 이 컨텐츠를 안 하는데 어쩌다 보니 하게 됐어요.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. 네. 남자친구분 혹시 어딘지 전화해 보실 수 있어요? 어딘지 알아야 우리가 만나러 가니까. 잠시만요. 여보세요? 자기야 지금 어디야? 아 지금 여기 집 앞에 일이야. 누구랑? 아, 친구랑 같이 있지. 알겠어. 나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. 아, 알겠어. 안녕. 거기 카페가 제가 안산을 길을 몰라서. 네네. 한번 가볼까요? 그쪽으로 도와주실 분 부를게요. 일단 여기가 카페 근처인데 여기 없으면 어떡해요? 여기 없으면 바람 피는 건가? 아닌가? 장난이에요. 있겠죠. 있겠죠. 이리 오세요. 오늘 이분이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. 까먹은가요? 아 그 할 일은 저희 카페에서 번호를 따주시면 됩니다. 일단 없으면은 안 따도 되고. 번호 줄 것 같아요? 안 줄 것 같아요? 솔직히 줄 것 같아요. 예? 그러면 이거를 왜 한 거예요? 테스트 해볼게요. 아 진짜요? 있어요? 아 근데 저분인가? 저기 있어요? 누구예요? 네 어떻게 생긴 사람? 베이지색. 아 베이지색이요? 일단 들어가서 저기 베이지색 코트 입은 두 분한테 번호 좀 물어봐 주시면 돼요. 오 잠시만요. 일로 오세요. 보일 수도 있으니까. 번호 주는 건가? 그 주는 거죠. 줬어요? 아 근데 아 그럴 수도 있어요. 여기까지는 이해합시다. 왜냐면은 번호 거절을 못해서 준 다음 차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아닌가? 아닌가? 그 흔쾌히 줬나요? 아니면은 좀 놀라시는 건가? 번호 따인 적이 평소에 없나? 남자 친구분 번호 많이 따이는 편이에요? 제가 번호를 땄었어요. 그때는 어땠어요? 바로 줬어요? 네. 야 환시부리! 맞아요? 이렇게 앉을까요? 지금 카톡을 보냈는데 씹히고 있어요, 그죠? 네. 바람을 안 피는 건지 이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. 아, 근데 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? 제 말대로 네. 번호만 거절 못해서 준 다음에 차단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더 좋죠. 당연히 좋은 건데 줬다는 것부터가 반한 거 아니죠? 아 아니에요. 네. 아니요. 오늘 근데 끝인 것 같아요. 바람 안 피는 것 같은데. 아니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. 그러기에는 좀 이쁘셔가지고. 전화 왔어요? 잠깐만요. 여보세요? 스피커. 여보세요? 아까 그 번호 네 카페에서 번호 남잔데요. 아 네. 아 네 아까 당황스러워가지고 말을 또 물어 못했는데 지금 친구 갔거든요.
네. 뭐 시간 괜찮으면 뭐 지금 다시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? 뭐 밥이라도 먹든지 아니면 술이라도 마실 수 있으면 마시든지. 네, 제가 그러면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아, 진짜 나쁜 X네. 한번 바람 피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. 아. 나쁜 놈 만나셨네. 야, 너무 이쁘셔서 그래서 아 그래도 나쁘다. 어떻게 생각해요? 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만나시는 게 좋을까? 아 그러면은 그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보자. 저기 혹시 여기 노래방 있나요? 노래방이요? 여기 주변에 몇 개 있긴 한데.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. 저 화나신 거 아니죠? 아니에요? 화나신 거 아니죠 그쪽은? 조금 웃겨주려고 하는데 좀 분위기가 무섭네요. 바람 아니면 좋겠다 개인적으로. 일단 우리가 나가 있고 어떤 말 하는지 혹시 바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뭔 말 하는지 보고 여자친구 없냐고 꼭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언니 생길 것 같으면 바로 붙여봐주시고 어디쯤이에요? 네, 아까 보이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 그쪽에 앉아야 돼요? 아.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미인이시네요. 저도 잘생기셨어요. 저요?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어요. 원래 이렇게 좀 성격이 활발하신가? 아니요. 아니에요? 되게 무뚝뚝한데. 술은 따로 안 시키셨대요. 아, 얘기 좀 하고 먹어볼게요. 뭐, 천천히 뭐, 술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. 스무스하게. 네, 잠깐 만나야 술 마시고 뭐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, 맞죠? 아니,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? 저요? 네. 아이, 있으면 전 이렇게 막 번호 주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아, 여자친구 없다고 막 그러는데 이건 뭐 크리티컬하게 같네요. 아, 그럼 제가 노래 한 곡 좀 뽑아볼까요? 아.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서현 씨요. 이름이 얼굴 좀 사람이 안 되시죠? 어떻게 할까요? 제가 감히 서현 씨를 사랑합니다. 평소에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? 아니요,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어떻게 노래 실력은 좀 어땠나요? 임재범인 줄 제가 또 경기도 임재범입니다. 어우 죄송합니다. 네, 실수했어요. 아, 저도 아이폰 쓰거든요. 아 진짜요? 아, 네. 근데 이거 대변하면 여자분 대고예요. 아 여자분입니다. 제 사촌 동생이에요. 같이 친해서 맨날 사진 찍고 장난치고 뭐 그런 거 놀거든요.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나요? 아 제가 좀 자주 늦게 태어났어요. 가족 중에 사촌 동생이 좀 그분 좀 일찍 태어났고 제가 좀 늦게 태어났고 나이가 다 비슷비슷해요 저희. 지금 잠깐 화장실을 좀. 아 네 편하게 천천히 갔다 오세요. 남자친구 배경 본인이신가요? 네 같이 찍으면서 좀 일단 이제 하고 가볼까요? 잠깐 친구 집에 와 있어서 친구 지금 자고 있어. 너 아까는 혼자 집에 있다 실수했어. 네, 남자가 잘못했다. 저 누구야? 근데 진짜 너가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 뭐 그럴 게 없어. 그냥 노래방에 나 혼자 있는 거잖아 지금. 뭐예요 지금? 지금 아 뭐예요 이게? 아 이러면 안 되죠.
아야 너가 오해할 만한 상황 아니야. 야 내가 설마 그랬겠냐. 야 저 사람 저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이더라고. 아 뭐라고 말 좀 해봐요. 어떤 놈들 아니에요? 아니 사람 좀 나한테 좀 해봐. 야 진짜 나 둘이 야 너랑 나 둘이 얘기하지. 다른 사람끼리 더 이상해진다니까 상황이. 방금까지 저랑 둘이 계셨잖아요. 무슨 소리야? 나 그런 적 없어. 야 내가 뭐? 야 나 이 사람 처음 봐 지금. 지금 니가 큰 소리 칠 상황으로 뭐야? 적당히 해. 참고 있잖아. 죄송한데 전화 한 번만 걸어주세요. 아니 전화는 안 해도 돼. 아 지금 뭐 하는 거야? 야 이거 뭐 아니지? 에이 내가? 나쁘다. 아 좀 조용히 하시죠.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미안해. 그 니가 오해할 만한 행동 하면 안 되는데 오해야 오해고. 아 나 진짜 미안해. 아 진짜 이런 아 야 아 나 이제 이제 슬슬 가볼게요. 야 진짜 너 같은 거 진짜 진절머리나. 진짜 미안해 내가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. 미안한 거 자꾸 나오세요. 여기 공기가 탁하네요. 예. 아 좀 그냥 가시면 안 돼요? 그거? 바람 안 피면 안 돼요? 아 네 진짜 미안. 전화 좀 가고 둘이 얘기하자. 가서 야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네 맘대로 다 하고 다시 연락하세요. 아니 야 아 죄송해.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근데 원래 바람 핀 사람은 다 좋은 거 아니에요. 좋은 남자 많을 거예요. 아무튼 파이팅 하세요.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친하게 지내 가끔 밥 먹고 다 가죠. 예.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좀 씁쓸하네요. 일단 잘 위로해서 보내드렸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네요. 제가 뭐라고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던 일은 뭐 바람핀 남자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밖에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. 네. 일단 저런 사람들은 언젠간 바람을 피고 언젠간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. 이런 걸 알아채서 차라리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.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. 제가 그리고 영상 촬영하면서 느꼈던 건데 옛날에 커플 브랭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.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바람 피는지 확인하는 거. 그 프로그램이 생각났었는데 찍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. MC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싶더라고요. 저는 원래 오늘 이런 식으로 찍고 남자분이 당연히 바람 안 피면 이제 화기애애하고 몰카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부탁하게 됐네요. 그 여자친구분이었던 분은 인스타 아이디가 이거고요. 위로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오늘 도움 주신 분 인스타 아이디는 이겁니다. 세상 모든 사람이 커플이 되는 날까지 저는 항상 파이팅 할 거고요. 세상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또 파이팅 할 겁니다. 내일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야래야래다. 황치사우!